이사야서 40장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제 회복이 되고 노역의 때가 끝나고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렇게 회복이 된다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유다의 고난이 끝이 난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고난은 바빌론 포로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70년을 말하는데 그런 예언들이 위로와 축복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언은 이사야의 예언은 16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1, 2년을 우리가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160년 후의 일이 이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과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그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골짜기마다 도드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는 그런 예루살렘의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다 풀과 같고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그리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신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이 영원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다 유한하고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은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9절 이하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며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 복음의 소식은 높이 더 멀리 더 힘써서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해야 된다는 이것은 바로 메시아의 통치를 말하는 것이죠. 주님이 오심으로 그러므로 모든 자들이 그 기쁜 소식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또 여호와께서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실 것이다. 목자와 같이 따뜻하게 그렇게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창조와 지혜와 공평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하심으로 유다를 구원하고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말라. 18절 이하에서 우상은 다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은사슬을 만든 것이다. 나무를 세우고 이런 우상을 만들어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귀머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연약한 인생, 메뚜기 같은 인생, 그리고 무지한 인생들이 그같이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며 통치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겠느냐?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하나님의 절대 권능, 그런 모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구원해 주신다는 것.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그런 말을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여 피곤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셔서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을 것이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니라. 환난에 처한 유다 백성들이 구원 얻는 길은 오직 여호와의 능력과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힘을 주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사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위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심 얻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타락하고 또 고난 중에 있는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금 위로해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하여 여호와를 앙망하게 하시는 그런 약속을 보게 됩니다.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우리의 삶에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를 바랄 때
우리 모든 미래가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주님.